내 이름은 오승현 팀장이죠. 일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남자의 패션의 끝은 신발이다. 방금 제가 지은 글귀인데요, 그만큼 패션에 있어서 신발의 중요도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신발을 추천드릴 예정이고, 제가 MBTI T100%인데요 T라 미숙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 주인공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커피 사 먹을 때 어디서 드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성비 프랜차이즈에서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가격도 있지만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일수록 브랜드의 든든함이 중요하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누구 임마 가성비 신발 안 신어본 줄 알아. 벌써부터 색감이 든든하죠? 근데 이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인스 어센틱, 컨버스 척 테일러, 나이키 필드 제너럴, 아디다스 삼바, 뉴발란스 574. 역사적으로 강력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리복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 신발이 80년대 오리지널 코트와, 이런 설명은 저보다 홈페이지가 자세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저는 언젠가 리복 신발을 하나쯤은 꼭 구매하고 싶었어요. 남들과는 다르고 싶은데 너무 달라서 못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대중적인 느낌이 리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모델이 눈에 딱 들어왔고 존재감이 확실히 묵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착화감부터 설명하자면 이 모델이 신고 일본에서 4박 5일 동안 8만 보 정도 걸었거든요. 편하면 편했지 불편함은 아예 못 느꼈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왕 구매할 거면 머스타드 가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노란색 신발을 구매하면 쨍하고 과해서 못 신는 경우가 덜어 있단 말이죠. 이 신발은 신는 것 자체가 어두운 톤이라서 그런 단점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포인트가 돼서 좋았어요. 만약에 이 모델에서 기본 컬러를 구매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 이게 말리는 건가? 말리진 않겠지만 그럴 거면 앞서 말씀드린 척 테일러, 한스 언센티, 삼바 이런 모델로 가는 게 낫다고 봐요. 그만큼 컬러감에서 주는 존재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사이즈는 1업을 추천드리고 아쉽게도 굽이 낮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10만원대 신발 중에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반바지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안정적으로 플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색이랑 스타일링 해야 좋을까요? 굉장히 굿 패션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두운 톤의 머스타드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중첨이 입어도 포인트가 되고 카키, 블랙 이런 것도 다 잘 어울리고,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코디의 한계를 못 느꼈어요. 코디 한계 이걸로 극복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진짜 한번 제가 어떤 말인지 실물로 구매하셔가지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바로 클래식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리플리라는 영화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패션들이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시점으로 봐도 간지가 철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하죠. 바로 클래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래서 추천드린 신발이 바로 뉴발란스 M996입니다 한 3년 전인가 이 모델이 강력하다는 걸 소문으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고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눈여겨만 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크림에서 우연히 사진 후기를 보게 되었고, 이 정도 색감이면 트라이 엔조이 해보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 비인기 모델이지만 왜 강력한 모델인지 정확히 깨달았어요. 우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996 제품인데 가성비, 활용도, 접근성 뭐 하나 빠짐없는 완벽한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신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느껴지거든요. 574를 구매했다가 나중에 돈 더 보태서 996 V1을 가는 것처럼 내가 996 모델에 욕심이 생긴다면 상위 호환인 M996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단단해요. 근데 그냥 단단할 뿐이에요. 이 제품은 만졌을 때 단단하면서도 안쪽으로 부드럽고 강한, 약간 무겸비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나중에 신을수록 굽어지면서 차이가 느껴져요. 되게 멋있는 구두를 보시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구김이 되게 멋있게 가거든요. 이 신발을 신으면은 그런 느낌을 느껴지면서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쉐입도 이게 나만 느끼는 변태 같은 디테일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진짜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싸봤자 이게 한 10만원도 비싸요. 그걸 더 주더라도 저는 이 쉐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있죠. 제가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런 댓글 달까봐 무서워요. 야 이거 살 바엔 그냥 이거 사고 왔나. 근데 그거는 진짜로 한번 사보셔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은 공홈에서 구매할 수 있고 크림에서도 정가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를 믿고 한번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돈이죠. 이게 진짜 그 돈이에요. 뉴발란스 하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색상이 그레이잖아요. 이 그레이 이거 진짜 어려운 그레이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신어서 딱 이쁠 때 나오는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 색감 자체도 정말로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이즈는 최소 반업인데 1업 정도 신어야지 이 약간 얇상한 쉐입이 느껴져서 정말 좋더라고요. 굽은 최소 3.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치인데 딱 신어야 좋은 그 굽이 있거든요. 그게 한 3.5cm 정도 되더라고요. 딱 그걸 느꼈습니다. 이 굽이 뭐가 더 높냐, 이게 좀 더 높습니다. 진짜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갈게요. 남녀 불문하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바로 구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레드잉, 블러언더스톤 등이 있는데 레드잉 같은 경우는 아이언 레인저 8111, 아 이거 저희 형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어보면은 제 발에는 살짝 안 맞고 이거를 막 엄청 멋있게 신어서 에이징할 자신이 없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블러언더스톤으로 남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이 제품을 발견했고 발네일을 맞춰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구매한 제품입니다. 일단 기본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정 사이즈로 가셔야 하고요. 굽 5cm, 생활 방수 가능, 이탈리안 소가죽, 비브람 솔 등 제가 이상적인 부츠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신발은 신으면서 세월이 묻어나오는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츠는 맨날 즐겨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 제품은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을 꽉 채워서 너무 좋았고 갑자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제품이라 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뭐냐? 그라스 첼시 02입니다. 착한도 좋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때요? 가벼워요. 가볍죠? 맞아요. 무게도 가벼운 편에 속해요. 장시간 신어도 불편함은 크게 못 느꼈습니다. 이거 신고 막 오늘도 뛰어왔어요. 진심으로. 늦게 오셔가지고 뛰어오시는 거 봤거든요.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좀 빨리 왔는데?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이게 39만원인데 야 그 돈이면 레드잉을 사거나 조금 더 싼 블러언더스톤을 사겠다. 하, 근데 여러분들 다 맞아요. 이것도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라서 이것도 있어도 좋고 레드잉도 있어도 좋고 이것도 있으면 좋다. 부츠는 다다익선이다. 테어리를 눌러서 나이를 먹어도 계속 만족하면서 신을 수 있는 부츠라고 생각이 되고 합정에 그라더스 매장도 있으니까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육각형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를 소개할 때 모든 것들을 잘하면 육각 선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뉴발란스 메이드 라인 제품을 ML 레온도르 수장 테디 산테스가 맡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즌마다 정말 다양하고 이쁜 신발들을 발매를 해요. 거기서 시즌 5 제품이고 시즌 5 제품 중에 딱 눈에 띄어서 닐셀가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크림에서 보신다면 날짜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35만원대 구매를 할 수 있고 제가 뉴발란스 대장들은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장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림이 없어요. 진짜 수량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은 신발이고 이게 왜 육각형이냐? 최근 들어 스포티 그런 러닝 분들이 굉장히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맞는 신발을 구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호카도 있고 노다도 있고 최근 들어 많이 신는 올러닝도 있죠. 근데 그 신발들을 봤을 때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호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신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패셔너로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이쁜 색감의 신발이잖아요. 짜잔, 신발끈을 하나 더 넣어줘요. 이거는 조금 더 일상적인 청바지나 오피스 팬츠 그런 거에 잘 어울린다면 이거는 나일론 소재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즐겨 신고 있습니다. 너 후라이드 좋아? 너 양념 좋아? 그럼 반반 먹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감히 예상해보자면 지금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 더 비싸질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구매해야지 더 만족하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 신발을 고프코어를 즐겨 신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와이 고프코어는 보통 딱 생각해보세요. 블랙이 생각나죠. 나일론 소재의 바지를 입어도 블랙이고 보통 위를 입어도 블랙을 많이 입어요. 그러면 미묘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신발을 신으면은 그 해결을 싹 되죠. 이렇게 톤이 좀 어두운 신발들이면은 그 단점들을 확실히 극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 신기 좋은 신발입니다. 사이즈는 1업을 추천드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변태들은 1.5호까지 해요. 더 꼬끄라려고. 저는 그러면 발이 너무 아파서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저를 믿고 평발이면 1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굽은 메이드라인 제품답게 꽤 높아요. 992나 993, 뭐 90V1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신발이나 카테고리에서 가장 잘 구매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정말 애정하는 신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자 패션에서 신발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 패션 도사 쿨케이 형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 이 색들 말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이쁜 색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신발들이기 때문에 제품에서만큼은 120%도 부족해 9999%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쉐이키야 뚜유.